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김주혁입니다. 네, 오늘은 두 편의 아주 개성 넘치는 한국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제목도 아주 재밌죠? 한국 영화라서 그런지 되게 불편하고 재밌네. 오, 약간 사투리가. 네, 네, 네 들어왔죠? 의도적으로 넣었고요. 네. 약간 또 다르게 하자면 네. 한국 영화라서 그런지 되게 불편하고 재밌네. 그렇죠. 네, 라고 할 수도 있죠. 제목도 약간 평상시하고 좀 다르게 타이틀 주제를 네. 한번. 오늘 다루는 영화인 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남편이 보청기 수술을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아유. 비싸서 그런지 불편하고 좋네라고 얘기하는 걸 약간 비틀어서 제목으로 사용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두 편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타이틀을 고른 게 아닌가. 저희들이 해놓고 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또 자화자찬을 하게 되네요. 이 럭키몬스터 그리고 성실한 나라 앨리스 이 두 편의 영화를 가져왔는데 두 편의 영화는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잔혹한 장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현실들 같은 것을 리얼하게 다루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유머나 이런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재기발랄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다른 영화 볼 때 뭐 이탈리아 이야기, 프랑스 이야기, 미국 이야기 감정적으로 많이 이입할 수 있지만 네. 한국 영화는 맞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뭘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 얘기 같아서 더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불편한 점은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약간 부대낀다고 할까요? 근데 사실 이제 불편하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이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은 어떤 원동력 같은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불편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했던 사건들 혹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다시 재조명해서 사실은 말이야 네. 그 인연에 이런 이야기들이 더 있어라고 끄집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편 모두 또 한국영화 아카데미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평상시에는 이렇게 터뜨릴 수가 없는 내면의 분노들이 또 다들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사회현실과 관련된 근데 그런 것들을 장르 영화의 틀 속에서 마음껏 발산하기도 하는 네.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측면이 있는 영화들입니다. 네, 먼저 다룰 작품은 안국진 감독의 성실한 나라에 열렸습니다. 나온 지 몇 년 돼서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결국 컴퓨터가 없는 조그만 공장에 취직했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청각장애인 남편과 살고 있는 수남. 보청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환자분 청력이 완전히 죽어서 그래요. 수남의 유일한 바람은 남편의 수술비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는 꿈입니다. 2억 7천에 5만 5천 4백 8만에 3천 7억 36원은 9년 2개월 하루에 8만 시간이 없어. 잠은 나중에 자면 돼. 일을 늘려야 돼. 그래서 하루하루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하고 돈을 모으죠. 1204호 청소 끝났어요. 그저 소박한 행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지만 어느 것 하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데요. 보청기 수술 후유증에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하는 남편. 급기야 자살까지 시도하죠. 대출을 받아서 겨우겨우 마련한 집은 재개발 이권 다툼에 휘말리고 맙니다. 이렇게 동네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은 재개발이고 뭐고 그냥 싹 다 전면 취소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기다가 주민들 서명만 받아오세요. 주민들에게 가혹한 협박을 당하면서 궁지에 몰린 그녀는 결국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제 헤어나올 수 없이 자꾸만 불행만을 안겨주는 세상을 향해 그녀의 성실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소리 지르지 마요. 저 칼 되게 잘 써요. 수줍음과 연약함, 우울과 광기를 넘나드는 배우 이정현의 신들린 연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 영화는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정현. 이정현 씨. 아, 대단한. 제가 이정현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네. 꽃잎 그 봤던 게 진짜 옛날인데 그렇죠. 와 대단한 연기를 또 한번 선보였고요. 정말 이 영화는 이정현 씨가 없었으면 성립이 안 됐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최근에 뭐 반도에서도 또 완전한 다른 또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성실한 나라 앨리스는 이정현의 영화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해에 이제 많은 그런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었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정현의 거의 모든 연기가 다 들어온 것 같은 그것도 어떤 장르 영화의 틀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과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정말 잘 연기했죠. 저는 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정현 씨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치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네. 예산도 많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타이트하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촬영 시간이 오후에 찍으니까 왜 그런지 알아봤대요. 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밥을 안 먹이려고 네. 그래서 이정현 씨가 밥을 싸가지고 네. 모든 스태프들이 밥을 싸가지고 와서 밥을 먹이면서 영화를 네. 찍었다는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와, 정말 대단한 배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성실한 나라 앨리스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게 되는데 일단 이정현 씨 연기를 구체적으로 좀 거명하고 싶은 어떤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뭔가 하면 이정현 씨가 극 중에서 남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수남이가. 사랑해서 남편이 귀가 난청이고 안 들리니까 항상 듣는 청력이 문제가 있는데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말하는 거 들려? 비싸서 그런지 되게 불편하고 좋네. 작은 소리로 최대한 작게 말을 했을 때 남편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는 잘 들리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이 극중의 인물이 수남이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네. 그걸 그렇게 또 표현하는 이정현 씨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 저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장면 거론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챕터 3으로 나눠 있잖아요. 네. 챕터 3 신혼여행 그 부분에 나오는 이정현 씨가 배경이 산동네 배경을 통해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네. 온갖 감정을 표현한 네. 그 장면을 보는데 5층 밑에서 네. 네. 울다가 웃다가 슬프다가 기쁘다가 한 10매까지 감정을 한 몇 초 만에 보여주는데 와 정말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명 같은 걸 받으러 다닐 때도 뭐 드려요? 서명. 무슨 서명이요? 본인이 얼마나 그걸 못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민망해하는데 또 받고 나면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서명 받는 장면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보면 참 그 네. 이 영화가 잔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치가 넘치는 게 한편으로는 주성치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남이 청알고 때문에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잠은 나중에 자면 돼. 일을 늘려야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전단지를 뿌리는 아르바이트, 명함을 꽂는 아르바이트 수많은 생활을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쌓아진 내공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초능력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장면들 묘사하는 게 어쩌면 주성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재치 있게 표현하여서 한편으로는 표현 자체는 경쾌해가지고 우스워될지 우울해될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상태로 영화가 진행돼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연출이든 혹은 각본이든 이런 데서 보여주는 굉장히 재개발랄한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쇼트와 쇼트 사이에 간격을 최대한 넓히는 거예요. 앵글로 넓히든지 아니면 장소를 넓히든 시간적인 거리를 두든 해든지 이렇게 돼서 그 두 가지 달라진 상황 속에서 쇼트를 붙여서 굉장히 사람을 신선하게 만들어주고 웃겨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약간 네. 만화적이라는 느낌이 그렇죠. 들 정도로 네. 그런 장르적인 어떤 특성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영화가 다루는 현실이 너무 한국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부조리한 현실하고 밀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웃기긴 한데 웃을 수가 굉장히 없는 그렇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어때 약간 동화적으로도 만들고 약간 판타지적으로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장르적인 화법이 굉장히 즐거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만약에 일반적인 화법처럼 리얼리티 가득한 화법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이 영화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그 영화 속의 현실이 끔찍하게 느껴져서 저는 네. 오히려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화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웃고 싶은데 웃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네. 이 영화 대체 정체가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슬픈 영화잖아요. 이 처해 있는 수남의 상태라든지 그렇죠. 살기 위해서 버티는 장면들이 슬픈데 웃기게 표현을 하니까 거기에서 생긴 약간 부조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저한테는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역설적으로 네,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감동적이기도 한 그런 영화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이제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같은 영화를 떠올리신 분도 있을 거고 인물의 순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독님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인공의 인물들의 어떤 이름도 이름이 수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수남의 순환기인데 끊임없는 한 인물들이 계속 순환을 당하면서 이 사람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고 남편 이름은 규정이에요. 근데 규정도 남편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회의 규정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래서 평론가 무섭다니까. 정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 함부로 이름 지으면 안 돼. 다 느낀다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구동치 이런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어떤 인물들이 갖고 있는 전락의 어떤
파노라마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특히 이게 2014년 작품인데 네. 요즘하고 더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서 9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더 올라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꾸준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더 꾸준히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아무리 꾸준히 일해도 집값은 더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이 영화를 지금 찍는다 그러면 아예 집 사는 게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2020년에 21년에 이 영화를 보면 훨씬 더 부대끼는 느낌들이 있는 거죠. 제목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목이 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일까? 네. 성실한 앨리스가 아니라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잖아요. 네. 집값을 꾸준히 올려주는 성실한 나라구나. 정말 나라가 너무 성실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벌어도 슬프네요. 따라잡을 수 없게 성실하구나를 어쩌면 약간 희화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 뉘앙스가 있는데요. 공장 노동자. 뭐 집값, 서울에서 살아남기 이런 주제는 너무 옛날 주제잖아요. 근데 여전히 유효해요. 네.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의 삶이 여전히 납득 가능한, 이해 가능한 삶이라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집을 먼저 사고 수술은 나중에 돈 생기면 해. 돈 아까워. 영화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상 집을 둘러싸고 벌어지게 되는데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뭔가 하면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집을 산다고 결정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어떤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전반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내하는 이유는 남편의 평생 꿈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니까. 후반부도 집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재개발의 대상이 되어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또 한바탕의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집을 샀고 그 집을 산 게 일생일대의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사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못을 너무 많이 박았다. 정작 본인의 집이 됐는데 막판에는 고시원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부조리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한국 우리가 사실 주변에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가스포가 뭐 여전히 많은데 또 재개발에 관해서 누구는 부자가 됐다더라 누구는 어땠다더라 이런 수많은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뭐 괴담들이 있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리얼하게 그리면서도 네. 그래서 장르적인 화법으로 비틀어서 블랙코미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장면들을 참 웃기게 표현한 게 수남이 고시원에 있을 때 형사 두 명이 찾아옵니다. 양쪽에 형사가 앉아있고 좁으니까. 수남이 좁아가지고 네. 찌그러져 있는데 그게 수남의 처지인 거예요. 여기 살기 답답하시겠어요? 아니요. 적응됐어요. 집을 사서 편안하게 자기 몸을 누리고 싶은데 형편 때문에 찌그러져가지고 고시원에 갇혀있는 그 삶을 형사들 사이에 있는 수남으로 표현하는데 보고 있는 우리도 답답하지만 수남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양국진 감독이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생활의 달인에서 착안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활의 달인에서 나오는 분들 보면 진짜 다 슈퍼히어로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생활 속에 기가 막힌 내공을 갖고 있는데 그 방송이 끝날 때쯤 이렇게 소망이 뭐냐 꿈이 뭐냐 물어보면 아 이제는 집 한 채 사고 싶다 빨리 은퇴해서 뭐 연금 받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면 뭔가 굉장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 착안을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그 명함을 던져가지고 네. 어딘가에 꽂는다는 건 홍콩 영화를 보면 네. 그걸로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수남은 살기 위해서 그걸 꽂아야지만 자기가 살아날 수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삶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터득하게 된 비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생활의 달인에서부터 그 아이템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런 어떤 전락의 과정을 연이어서 계속 보여주는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그냥 쫙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반등의 순간들이 있고 반등의 순간에서는 아 이제 삶이 좋아지나 보다라고 보여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게 전체 그림을 보면 그 반등의 순간이 오히려 더 깊은 전락을 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본다면 사실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그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인성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상황들 때문에 더 큰 전락으로 넘어가게 되고 완전 복권 당첨되신 거야. 그다음에 재개발이 된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집을 샀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범죄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영화가 펼쳐져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마음 편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죠.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병폐와 모순점들을 장르 영화에 싣고 싶었던 것 같고요. 저는 보면서 박찬욱 감독님 작품만 네,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네. 감금, 그다음에 이렇게 뭘 매긴다, 뭐 이런 작은 어떤 그 테마부터 전체의 어떤 뉘앙스까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색다른 어떤 재능을 봤던 것 같아가지고 만약 이 감독님이 다음에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만든다면 대체 어떤 걸 만들지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재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야기나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모순이나 부조리를 보는 측면에서 봉준호 감독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이 영화에서 이제 후반부에 특히 싸우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경우에 보통 이런 이야기를 짤 때 구청하고 싸운다거나 관이죠. 아니면 어떤 상류층의 사람들하고 싸운다거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인사들 하세요. 그런데 사실 맞서 싸우게 되는 후반부의 핵심되는 인물이 누구냐. 세탁소, 허름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든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아니면 도철이라는 인물, 다시 말하면 네. 네, 굉장히 좁은 방에서 살고 있는 그 해병대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노동 문제를 다룰 때도 노사 간의 갈등을 다루는 게 아니라 노노 간의 갈등을 다루는 거고 예를 말하자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계급 안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가 충분히 쾌적하고 그들을 충분히 위하는 세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에서 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기생충이 다루는 세계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어떤 착안점을 가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거죠.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게 이제 이정현 씨 연기, 그리고 이정현 씨가 만들어내고 또 감독이 만들어낸 캐릭터, 초강력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캐릭터에 관한 부분들을 꼽고 싶은데 처음엔 이 인물이 이제 오토바이 타는 장면 이런 거 나올 때 손발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서영아 씨가 일이 끝났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칼 옆에다 딱 꽂으면서 하는 말. 소리 지르지 마요. 저 칼 되게 잘 써요. 그 말 딱 한마디 듣는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 90%는 알 것 같은 그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한 줄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약간 무리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스스로 생각을 해도 이렇게 줄이 나올 것 같아 시각적으로 그렇죠. 네. 수남이 네. 어떤 종이를 뭉치를 말아가지고 네. 던집니다. 네. 불씨를 던지죠. 네. 그러자 잘 걸려있던 플래카드 줄이 끊어집니다. 네. 플래카드 줄을 타고 올라가는 그 불꽃을 보면서 네. 이 한 줄이야말로 최고의 한 줄이구나. 어쩌면 이 감독님은 네. 이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최대한 장르적으로 많이 좀 변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최대한 잘 볼 수 있게 하지만 다 보고 나면 마음이 아프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타들어가는 불꽃, 불씨 같은 것이 이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어떤 좀 기술 같은 게 아니었을까 천천히 타오르되 사람들 마음을 옥죄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찍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서 그 플래카드의 줄이 저한테는 최고의 한 줄이었습니다.